안녕하세요. 드디어 능수와 꽃 계절이 되었습니다. 호들호지게 능수와 꽃이 엄청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. 이게 우리 집 능수와 꽃이랍니다. 꼭 구경하세요. 그리고 제가 오늘도 노래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무슨 노래냐 하면 저는 한 가지밖에 노래를 부를 줄 몰라요. 남자는 배, 여자는 항구. 가사를 아주 하루 만에 외워버렸습니다. 불게요, 시작!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.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. 남자는 배, 여자는 항구.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.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? 배꼽덩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.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.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.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. 2절 능수와 꽃 찍으면서 2절 2절도 가사는 좋답니다. 매달리고 싶은 이별의 시간도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며 잘 가요 쓰린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. 남자는 배, 여자는 항구. 아주 가는 사람이 약속은 회해. 눈말도록 바다만 지키게 하고 사랑했었던 말은 하지도 마세요.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던 말 그대로 믿었나.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선 웃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. 요거는 노래 끝. 요거는 언추리꽃이랍니다. 언추리꽃에 나비가 호랑나비가 한 마리가 큰게막 날려다닙니다. 호랑나비, 흰나비, 호랑나비서부터 엄청도 많이 날라다니고 있어요. 우리 집에 언추리꽃에 언추리꽃 동산이랍니다. 그리고 저쪽에는 나리꽃 동산이고요. 이쪽에는 언추리꽃 동산이랍니다. 나비들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날라다녀요. 근데 언추리꽃은 생명이 하루라고 그러는데요.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여기 하나를 표시를 해놨거든요. 정말 하루 만에 다 진화하고. 근데요,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피어 있어요. 제가 메모를 이렇게 끈을 매달아 놨었는데, 아직까지도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. 언추리꽃이 하루 인생이라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이틀째 피어 있는 거 보면은. 아, 철쭉꽃이 여기에 이렇게 피어 있네요. 참 신기합니다. 찰칵 인증샷 찍고 오늘도 노래 한마디 불렀습니다. 저기서 우리 세미가 나를 쳐다보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. 오늘의 영상 끝! 영상은 요거는 언추리꽃이랍니다. 예쁘죠? 바흐세미 농원에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4분 영상이었습니다.